해운대구 우일동 주민센터는 6일 해운대 너나들이 일기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최종 수료한 주민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이날까지 10강에 걸쳐 진행된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은 김동규 나라카날 부원장과 김상화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강사로 나서 마을 해설과 해운대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해운대구는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 수료 주민들을 향후 해운대 문화관광명소 체험 프로그램의 해설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